오늘 방탄소년단의 쩌럭 무대가 최초 공개됩니다. 그 전에 팬미팅 먼저. 우와, 네,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그분들이 내리나요? 방탄소년단! 드릴게요.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와, 와, 이 어마어마한 컨셉트, K-POP 최초로 남아이들의 직장인 코스튬인데요. 네, 이런 쩌는 컨셉을 한 이유는 뭔가요? 네, 남들이 놀 때도 저희는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또 연습한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해봤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좀 멋이 좀 느껴지나요? 스웩. 네, 정말 스웩이 느껴집니다. 와, 깨알 같은 디테일. 근데 이 디테일전은 출입증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지민 씨가 팬서비스 차원에서 실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여러분 캡처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잘 가. 와, 역시 정신팀입니다. 아, 그러면 최초 공개 무대에 조금만 더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그럼 방탄표 쩌는 안무가 준비되어 있는데 살짝 보실까요? 와, 그 앞에서 멋있다. 조금 부탁드릴게요. 5, 6, 7, 8. 쩌라! M카에서 최초 공개되는 방탄소년단의 쩌라 무대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쩌라! 그대로 멈춰라! 네, 이렇게 알차게 준비한 방탄소년단한테 팬들이 보내준 M카 아티스트 픽 메시지 한번 볼까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사 중에 우리 연습실 땀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땀내가 쩌는 멤버는 누군가요? 땀내가 쩌는 멤버! 아, 감사합니다. 아,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냥. 네. 네, 다음. 네, 애교를 제이홉 제외하고 못한다고 소문난 방탄소년단 M카에서 쩌라 활동 시작하는데 시작 기념으로 다 같이 귀여운 표정과 행동 보여줘요.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넷. 와, 귀엽네요. 네, 자, 계속해서 쩌는 M카운트다운 무대들을 만나봐야죠. 그렇죠. 네, 다음 무대는 달달 수확이 넘쳐납니다.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멜로디 데이의 무대부터 함께요! 함께!